안녕하세요. 저는 US 키움 한의융합과학 박사과정 이학기차의 한상은입니다. 침치료 기전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경혈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약 개발을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사과정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나왔는데 박사과정을 경희대학교에서 갈지 아니면 UST로 진학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UST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있을 때는 해당 연구실 랩실과 교수님, 선배들 이렇게 딱 국한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아무래도 다양한 전공의 박사님들과 교수님들, 선배님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한의학을 알아볼 수 있고 모르는 게 생겼을 때 바로바로 질문을 한다든지 새로운 실험을 배운다든지 하는 점에서 매우 좋습니다. UST 키움스쿨은 한의학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치료 기술에 대한 그 내용을 현대 과학기술이 같이 융합을 해서 치료의 근거를 찾고 그리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치료 기술이 산업화되어서 보건의료 현장에 이제 국민들께 제공되거나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연구 기관에서 연구를 더 심화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온 친구들은 국내에 돌아가서 다시 교육 현장에 간다거나 국가 의료 정책을 실현하는 이제 공무원으로서 활동을 한다거나 국내 학생들 중에서는 연구개발 관련된 정책을 다시 공부를 해서 관련된 기관들에서 한의학 연구개발 분야를 또 기획하고 평가하고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UST 스쿨에서는 현장연구 수업과 같은 특색 있는 커리큘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나 연구 분야에 있어서 관련된 교육이나 학술대회 참여 등과 같은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관심이 있고 적극적인 자세가 있다면 언제든지 그런 기회를 찾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UST Kiom provides an excellent environment for academics and research in traditional medicine with modern technology. UST Kiom offers comprehensive benefits to enhance student experiences. Being here isn't just about learning, it's a chance to grow personally and prepare for awesome career in healthcare innovation. 한의학연구원은 물론 순수한 아카데믹 기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하나의 학문을 배운다기보다는 그 학문이 국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경험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한의사고 임상에서의 진료 경험을 갖고 들어왔는데요. 매번 진료를 했는데 환자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근거는 부족하니까 제가 뭐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게 됐어요. UST는 학생 수에 비해 직원 수가 많고 행정적인 서포트가 많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저는 국외 연수 지원 프로그램에도 선정이 돼서 4개월 정도 직후 대학에서 연수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기회가 많다는 게 큰 장점이고. 여러분들이 한의학을 밝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싶다 혹은 본인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아마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 환경을 누리실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하시기에도 이만한 환경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